번째로 24년도 SAT 시험 일정입니다. 컬리지 보드의 오픈 웨어인의 일정은 3월, 5월, 6월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데드라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 특강 이후에 바로 치르는 8월 24일 시험이 아주 중요한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통 커브가 좀 유리하다고들 합니다. 그 이후로 단 며칠이면 다 마감되어 버리니 한국에서 시험 보실 계획이신 분들은 트래킹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오픈되면 홈페이지나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바로 오픈되는 날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표는 SAT 시험 시간과 문항 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시험이 모듈 1과 모듈 2로 나누어져 있고요. 영어 시험은 리딩과 라이팅을 포함해서 진행됩니다. 모듈 1 27문제, 모듈 2 27문항입니다. 시간은 둘다 32분씩 주어지고요. 한 문제당 1분 18초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리저리 잡다한 시간을 뺀다고 보면 한 문제당 1분 15초입니다. 모듈 1은 난이도가 Easy, Moderate, Hard 다 섞여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20문제 이상을 맞추면 모듈 2에서 하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듈 2에서 하드로 가느냐, 이지로 가느냐는 점수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하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학습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시험은 쉽게 보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수는 그닥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학은 22문항에 35분 주어집니다. 원리는 같고 22문항 중에 한 15문제 이상의 정답을 맞춰야 모듈 2에서 난이도 하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는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학문적 분야를 다 시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학, 시, biology, chemistry, physics, economics, sociology, computer science, astronomy, anthropology, education, psychology, business, politics and government, engineering, 그리고 고생물학, 고고학, 예술, 역사, 지질학, neuroscience까지. 요즘은 history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습을 할 때는 history도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두 번째, category pattern.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문제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유형 안에는 text completion, function, main idea, purpose, core text 등등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학습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지 체크하셔서 수업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의 범위는 Algebra, Arithmetic, Data Analysis, Geometry, Trigonometry, Statistics, Additional Topics 이렇게 해서 Algebra부터 통계까지 다 포함이 되고 보통 Algebra 2에서 Pre-Calculus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영역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SAT에서는 바뀌었습니다. 수학은 다소 쉬워졌다는 얘기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듈 2 하드에서 경시 문제 같은 고난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학생들은 학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여름에 어떻게 SAT를 학습할 것인가입니다. 저희 PSU가 준비한 여름 특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총론 수업과 튜터링 수업의 결합입니다. 수업의 효율성과 가성비, 동강사가 진행합니다. 자, 두 번째는 뒤에서 구동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디지털 학습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시험은 페이퍼 위주로 공부하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도 본인의 단말기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컴퓨터 단말기가 마치 자기 몸인 것처럼 익숙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아주 저렴한 수업료입니다. 옆에 표에 수업료 안내 나와 있으니 살펴보세요. 다음은 여름 특강 시간표입니다. 트랙 1 총론 수업은 오전에 2시간 진행됩니다. 트랙 2 튜터링과 함께 어휘 그리고 패턴 연습을 위한 문제, 트랙 3는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AP, IB, GPA 소수 과외입니다. 모든 과목 진행됩니다. 방학 때는 선생님들이 바빠서 시간 잡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온라인 수업 시간표입니다. 세계 어느 지역에 있든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SAT만 시간표가 나와 있으나 AP, IB 그리고 GPA 관련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시간은 학생과 맞춤형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PSU 센터의 디지털 SAT 학습 플랫폼을 학생의 입장에서 같이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디를 칩니다. 자, 아이디를 치면 이렇게 Welcome to PSU 센터 플랫폼으로 학습 플랫폼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Practice 테스트, Question Bank, Vocabulary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Collocation Exercise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Mock 테스트를 저희가 준비해 놨는데 Reading Set 40, 그다음에 SAT Set 40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놨는데 샘플로 우선 Set 40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랙티스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SAT, 디지털 SAT 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 문제를, 시험 공부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퀘스천 뱅크는,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퀘스천 뱅크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트 테스트. 디렉션스. 빈칸을 보면서 계속 문제를 푸는 거죠. 피클스, 빼야. 내용도 나왔군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 16, 17, 18, 19. 물론 여러분들이 풀 때는 실제로 정답을 체크하면서 넘어갑니다. 만약에 혹시 내가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이따 살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플래그를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 내가 다시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더 체크해 봅니다. 답은 뭐 이렇게 체크해 놓고 23, 24, 25, 26, 27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푸셨습니다. 넥스 넘어갑니다. 자, 내가 5개 문제를 풀었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리딩 라이팅에 이렇게 5개 문제를 풀었고, 여기는 지금 체크가 안돼 있습니다. 6개 문제를 풀었네요. 프레그는 2개를 붙여놨네요, 내가.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모듈 2입니다. 모듈 2로 들어가면, 아까 내가 모듈 1에서 맞았던 점수에 따라서, 여기 모듈 2가 난이도가 이지가 되건 하드가 되건 할것 같습니다. 자, 이지일까요? 하드일까요? 네, 아까 제가 답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는 이건 이지로 넘어가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100. 다음, 빨리빨리 부동하겠습니다. 20, 12, 13, 14, 15, 16, 17. 풀었습니다. 줄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전부 다 끝났습니다. 체크 your score. 너의 점수를 체크해 볼까요? 네, 점수가 엉망진창이네요. 네, 맞추지 못했습니다. 많이 체크를 아직 많이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테스트 브레이크를 우선 테스트 브레이크다운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 어떤 주제, 어떤 유형과 어떤 주제였는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펑츄에이션 문제고 바이올로지에서 나왔습니다. 어발 문제고 미셀 아 이제 미셀러니어스라 그래가지고 뭐 기타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프랙에서 리트러치가 나왔고요. 펑츄에이션에 바이올로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펑츄에이션에 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이올로지 애스트로노미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 자기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유형과 어떤 지문을 많이 틀리는지 어떤 주제를 많이 틀리는지 이런 걸 이제 체크해서 내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툴이 뒤에 나옵니다. 리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맞추고 두개 맞추고 네, 두개 틀리고 하나 맞추고 또다 틀렸습니다. 리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아까 맞춘 문제입니다. 페이버를 맞췄고요. 2번 들어가 보고요. 3번 틀렸네요. 3번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어프렌드가 아닌가. 네, 다음 4번. 또 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가 틀린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빨리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맨 앞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랙티스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을 내가 미리 예습해 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습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내가 뭐뭐뭐 틀렸는지 확인이 돼서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게 틀렸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거를 다시 한번 접근하면서 자신의 오답 노트에 내가 왜 틀렸는지를 옮겨 적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습을 하기 편하도록 페이퍼로 저희가 프린트해서 프린트아웃을 핸드아웃을 제공합니다. 여기 프랙티스 테스트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퍼로. 자, 다음은 퀘스천 뱅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퀘스천 뱅크는 기본적으로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Foundation, Classic, Function, 그 다음에 Dangling, 그 다음에 Cross Text.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가 묶여 있습니다. 그럼 유형별로 문제가 묶여 있는 것을 내가 이 유형이 많이 틀리면 이 유형의 문제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내가 이 유형의 문제만 체크합니다. 자, Dangling 문제가 이어집니다. Dangling이란 주어 동사가 앞에서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죠? 이렇게 PP, 이런 것들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어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진짜 주어는 여기, 여기가 보면은 주어 동사가 나오질 않죠? Subject verb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Subject verb가 여기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 문제를 풉니다. 다 풀었습니다. 자, 맞았나 틀렸나 체크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문제 맞았습니다. 물론 한 문제밖에 안 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리뷰를 합니다. 다시 리뷰 봅니다. 시험을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리트라이 테스트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죠. 다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다시 리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퀘스천뱅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틀리는 유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제너레이트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나에게 딱 맞춤형으로 될수 있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리딩 앤 라이딩이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만약에 펑추에이션을 넣었습니다. 펑추에이션 문제 자꾸 틀린다 하면 주제를 봤더니 자꾸 내가 바이올로지 문제만 나오면 잘 모르겠어. 그러면 바이올로지 체크합니다. 제너레이트 문제를 생성합니다. 나왔습니다. 리딩 앤 라이딩에 펑추에이션에 바이올로지 문제만 섞었습니다. 그것만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그래서 내가 바이올로지 지문으로 내가 펑추에이션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이랬을 때이 문제를 이걸 생성하는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문제들만 실질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또 문제가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이쿠, 하나만 맞췄네요. 그래도 아무렇게나 막 찍었는데. 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퀘스천 뱅크는 내가 틀리는 유형의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분석
자, 주제도 찾아갈 수 있고 문제 유형도 찾아갈 수 있고 그거에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케벌 테스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케벌 테스트 우선 보겠습니다. 체크 스포어. 이거는 이미 한번 한 건데요. 네, 이게 마찬가지로 이건 리뷰만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맞았다 틀렸다 다 나오죠. 2번, 3번, 4번, 12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개를 전부 다 체크하는데 문제 유형은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찾는 게 있고요. 빈칸에 넣는 걸 찾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 시너님을 묻는 문제에 이어서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블랭크 컴플리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블랭크 컴플리션은 이 실제로 SAT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세 번째 유형은 이렇게 지문을 여러 길게 해놓고 여기에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저희 얘기는 워드뱅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10개의 단어 한 12개, 11, 12개의 단어를 중에 맞는 거를 골라서 지문 안에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에 단어는 당연히 다 알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금 문맥을 통해서 어떤 단어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할지 한번 확인해 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캐브러리 문제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캐브러리에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외워야 할 단어가 assertion, compensate, derive, detect, diminish 이렇게 20개의 어휘가 나오는데 이 20개 어휘가 meaning, 영어로 된 meaning, 한글로 된 meaning, 중국어로 된 meaning, 그다음에 example, 샘플 문장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다시 풀겠습니까? 네, 다시 풀겠습니다. 라고 하고 start. 나오죠. 이렇게 해서 뭐 detect하고 같은 단어는 뭐지? 아, identify. 아까 외웠으니까 register 같은 단어는 뭐지? 뭐 network? 뭐야? sampling?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어휘를 이제 풀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